사실 많은 대학 학생들이 여기는데 BUASB A를 B라고 여기다 하지 대학의 해를 뭐라고 여겨? 기회라고 여기죠. 근데 어떤 기회? 다시 시작할 기회 그리고 될 기회죠. 진정한 그가 될 기회 그리고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기회죠. 근데 어떤 인식? 다른 학생들이 가졌던 인식이죠. 그들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이건 사실이다. 그러나 이 생각의 과정이 이끄는데 몇몇 학생들 모아두로 이끌어 try ing는 시험삼아 업무 해보자라고 했어. 시험삼아서 모아두로 바꾸도록 그들 자신을 바꾸도록 이끄는 거죠. 근데 뭐 하기 위해서?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. 아, 최고의 조언 네가 받은 뭐로부터?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최고의 조언은 이 뭐냐면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이죠. 너의 노력인데 어떤 노력? 누가 되려는 노력. 아더덴이 뭐죠? 뭘 제외한? 뭘 제외한? 너의 진정한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은 뭐 할 것이다? 실패할 것이다. 인더 미타임 그런 동안에 다른 학생들, 어떤 학생들 인식한, 알아차린 너의 정직하지 못함을 알아차린 다른 학생들은 꺼릴 텐데 뭘 꺼릴 거야? 너의 친구가 되는 걸 꺼리겠죠. 곧 너는 느낄 텐데 어떻게 느낄 거야? Out of place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며 그리고 압박 밑에 있게 되겠죠. 근데 뭐 하려는 압박? 유지하려는 압박이죠. 그 잘못된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압박 밑에 두겠지. 만약 네가 행동하는데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너 자신에게 허락하는데 무한으로 실수하는 거라 한다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.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것이며 장소를 발견할 것이다. 너 자신을 위한 어디 안에서? 대학에서 첫 번째 달이나 두 번째 달 안에서 셀프 대명사 되게 좋아하네요.